여러분, 제 친구가 오늘 엄마가 도시락에 고기를 안 싸줘서 싸웠대요. 삶이 고달프다. 아, 왜 자꾸 날 붙이는데. 아, 나 진짜 유튜브 스타 된다고. 대박아. 학교가 너무 멀어요, 진짜. 그죠? 아니야, 그러면 그거 해. 어? 학교 가는 길에 Q&A를 해. 학교. 아, Q&A 아니, 그... 질문이 없는데 답을 어떻게 해? 질문 하나도 없어? 뭔 질문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에이, 카메라 앞에서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인사를 해요. 제가. 지만아, 우리 지만이 영어를 왜 썼어? 지만아, 한결같이. 우리 집 안 했어, 우리 지만이네. 내 말 안 듣는다, 봐라. 예시라도. 자, 이렇게 똑똑끝을 걸어다니다 보면 이제 이름이 없는 공간이 하나 나오게 돼요. 자, 여기 지금 친구들이 자 누가 시험 잘 쳤냐로 토론하고 있어요. 사실 다 거기서 거긴데. 자, 이제는 시험 범위로 토론을 하고 있네요. 시험 이미 다 끝났으면서. 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짠짠짠. 뒷배경은 이렇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뭐 별게 없어요. 자, 우리 학교 비주얼 담당. 이제 자기 말로는 자기보다 학교에 잘생긴 사람이 없댔어요. 자, 그 다음에 창가에 이렇게 책상들이 있고 뭐 여기 앉아서 뭐 공부를 하라고 한지 아니 그냥 뭐 싫어가 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책상이 좀 불편하네요. 자, 우리 범서고 자칭 비주얼 담당이 비티 아니에요. 자칭도 아니고요. 이게 아무도 아니에요. 우리 학교 마스코트 자타공인 파프. 자타공인 여자 마스코트. 아, 자타공인이 아니지. 자인? 아, 자공인? 어, 이거 끊어졌는데? 승규야 제발 마이너스 손이야? 따라따란딴 따라딴따란. 여기 뭐 소아과에 있을 법한 이런 소파들이 있고요. 상당히 지식인들의 성지인 걸로 보이지만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문제집이 있습니다. 뭐 고등학생의 본분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 이름은 아토래요. 야, 님은 이걸 담당하면서 이 나무 이름을 모르냐? 동아리장 맞아? 그리고 여기에는 컴퓨터도 있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이걸로 온라인 클래스를 듣거나 아니면 게임하는데요. 네, 정보를 검색하는데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고군분투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물과 불 그 협동 게임 있잖아요. 그것도 해봤어요. 급식실 가다가 꺾어서 중국집으로 가는 길에 연못이 하나 있거든요. 이 연못이 지금 또 비가 오고 하니까 되게 예뻐요.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가는 길까지만. 오케이? 합탈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있잖아. 없어. 가서 오버워치 했잖아. 이제 뭐가 생겨. 자, 봅시다. 짜자잔. 와하. 와, 여기 개구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우리가 뭐 하기로 했냐면은 이제 여기서 진검 다리를 건너거든? 근데 한번 건널 때마다 이제 점점 페널티를 부과해. 한 번은 그냥 걷고 한 번은 깽깽이 발로 걷고. 오케이? 자, 표승규 니랑 나랑 하자. 일단 지금 그냥 건너. 이 각도 확실해? 진짜로. 하지마 하지마. 위험하다 진짜. 이렇게 놀라고 만들어 놓은 연못.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까지 표승규 씨의 스턴트 쇼. 여기서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이 학생들은 다들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범서고 학생 여러분.
성형이나 VS 분신술. 분신술? 어, 이거 괜찮은데? 어. 분신술? 어. 어, 이건 할만해. 그 분신술 몇 명까지? 솔직히. 솔직히 잘 맞는 시간 있어야지. 봐봐, 망명소 하나 되네. 그래, 10만 받아도 8천만 원이거든. 아니,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어? 은행 돈 못해. 진짜 아, 열쇠를 안 해요, 언니. 아,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열쇠 둥둥 떠다니는 걸 사람이 볼 수 있어. 아니, 일단은 봐봐. 작은 돈은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투명까지 자 집에 있는 이제 지갑을 지갑에서 돈을 빼내. 그래서 나 전기톱을 하나 사. 어머니 아버님. 전기톱. 그 전기톱으로 그린고의 분을 깅 가른 다음에. 전기톱을 쓰면 띵띵 걸로 사람들이 다 몰려. 어차피 한 시간 만인데. 그거 원래 뜨면 그런 거. 그래 우리 그리고 사람이 몰리려 뭐해. 우리는 응. 전기톱 있잖아. 여기도 자 여기는 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잠시 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시훈 급식 브리핑 다시 한번 해줘. 유튜브 각 단호박 쌀밥. 오케이. 유부 장구. 오케이. 문제가 하나도 안 하고 진짜 그랬어도 몰라잡이. 야 반에 꼭 이런 애들이 한 명씩 있어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맞지? 어, 우리 제목이잖아. 스터디 카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뛰어서 앉기도 하고 우리 사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평소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못했던 걸 해보자. 이제 하품도 크게 할 수 있어. 기침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어. 자 여기가 창가서. 자 그리고 여기는 소개팅석.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커플석. 여기는 그룹 스터디. 여기는 복도에 지나가는 애랑 눈 마주치는 존. 여기는 공부하다가 벽 긁을 수 있는 존. 여기는 식이 안 보이는 존. 그 다음에 위에 조명도 있고요. 섬 에어컨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친구들 먼저 가네. 짜자잔 우리 학교로. 아이고 에이씨. 아니 근데 내 친구들 아니 그냥 실명가 저 나쁜 놈들 박관호하고 이재윤 쟤를 먼저 가냐 왜? 자 지금 버스 건너편에 지금 5인 이상 집합하고 있거든요. 제가 신고해서 포상금으로 구독자 이벤트. 이재윤씨 네. 일로 와보세요. 네. 네 잠깐 인터뷰합시다. 어 좋아요. 자 네, 인터뷰 첫 번째 내용. 네. 자, 똥 먹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죠? 자, 다음 질문. 자, 우리 학교 친구들 어때요? 2학년 친구들? 우리 학교 친구들 학년, 착해요. 학년장으로서 말해주세요. 학교 친구들 정말 착합니다. 착해요? 네. 어제까지만 네. 해도 무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적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똥 싸다가 졸아본 적 있나요? 첫 번째 질문. 똥 먹어본 적 있나요? 본 적이요? 네. 당연히 없죠. 없어요? 똥 싸본 적이 있나요? 똥 싸본 적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 진짜요? 치매 자가진단 해보신 적 있나요? 치매 자가진단은 안 해봤습니다. 아, 아 오늘 자가진단 하셨나요? 아 오늘 자가진단 했습니다. 브이로그 끝!